오늘은 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울산의 한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좀 더 높겠습니다.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설 때 발효되는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외출하신다면 양산이나 모자를 사용해서 체온을 낮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이 더위는 내일 장맛비가 내리면서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부터 모레 아침 사이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울산과 부산, 경상남도에 최대 100mm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다만 낮에는 기온이 크고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가 35도, 양산은 3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울산 앞바다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누그러진 더위는 주말 사이 다시 고개를 들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